새벽 시간 행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곧이어 손수레를 밀고 가는 고물상에게도 묻지마 폭행을 벌였다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지나가던 노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길질을 합니다. 발로 차고 주먹도 휘두릅니다. 무차별 폭행당한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져도 폭행은 1분 가까이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못 움직이자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챙깁니다. 새벽 5시 5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길 가던 60대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심한 폭행에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결국 이곳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A씨는 20분 뒤 200m 떨어진 곳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고물수집상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중국 동포인 A씨는 경찰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